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내일은 영하권 추위 속에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첫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진현지 캐스터. 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3교시 영어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는 밤까지 5에서 많게는 30mm 정도 더 내릴 텐데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수도권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아침 최저 기온과 비슷한 6.8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앞으로 찬바람이 더 거세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최근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기온이 낮은 강원과 제주 산지, 남부 산간 지역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서울 등 전국 곳곳에 첫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전북 동부 내륙과 제주 산간 지역엔 최대 10cm, 충북에 최대 7cm의 적설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은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곳곳에 눈비가 섞여 내려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고요. 수험생분들은 마지막까지 체력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